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트라이더 방송 PD 임팩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택한 백개구리 형님의 계정을 이제, 좀 전에 이제, 챔피언스 250개를 까고 있었거든요. 까고 나서, 황금마운트 배치는 못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구경을 하고 있는데, 국제선에다가 뭐 슈퍼카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요. 이 바퀴 보세요, 여러분들. 레어 엔진 5, 핸들 4. 바퀴 9입니다. 와, 이 바퀴 9를 어떻게 국제선에다 박을 수 있는 공기가 생길지 아무튼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캡에다가 레전드 파츠를 박았어요. 와, 그래서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온이 없어가지고 캡에다 박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게 캡에 박고 나니까 아까 제가 이온 뽑아드렸거든요. 또 중요한 게 이온을 한 대 뽑아드리고 그다음에 이 한 대 기간제는 챔피언스 까면서 이제 떴는데 아무튼 한 대를 뽑으셨나봐요. 파츠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일단 뭐 캐베로스 한번 시승해보고 그 다음 국제선 한번 또 시승해보는 걸로. 일단 먼저 국제선 먼저 시승해보죠. 예, 궁금하네요. 이륙하겠습니다. 자, 이륙한다 하고 한번 가볼게요. 와, 컨셉이냐 이러네요. 이륙하겠습니다. 에러고 1등 한번 해야지. 와, 아씨. 국제선 맞지 이거? 와, 그래도 좋아졌네. 파츠빨이 있긴 있네. 아, 근데 화면 눈 아프다. 와, 파츠빨이 있긴 있다. 와, 야, 파츠빨이 있긴 있는데 진짜 이마치 좋아진다고? 일단 안되나? 아, 참 전진효과가 없었어. 와, 한다. 연진효과 때문에 핑계 좀 되겠습니다. 자, 국제선 타고 1등 하자. 그래도 클라스 있게 핑계 한번 대주고, 1등 못했으니까 핑계 한번 대주고 이리로 가겠습니다. 컨셉 잡아야 돼. 자, 8등 오지 말. 사실 아이템 찾아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한 끼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카트 바디를 비행기 카트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륙한다이! 트레퍼드! 인기카트가 몸싸움을 좀 좋은 것 같아요. 몸싸움만큼 좋은 것 같아요. 드리퍼트 하이. 아, 나도 인기 한번 슈퍼카 만들어볼까요? 타보니까 좀 만들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기네. 이거를 또 슈퍼카, 또 비행기 슈퍼카를 또 타보니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느리다. 파츠가 그나마 좋으니까 1등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나마 진짜 비행기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 그나마 파츠 박으니까 할만하긴 한데, 제가 받고 싶은 욕망이 다시 사라졌어요. 기록 보니까 받고 싶은 욕망이 사라졌어. 이번에는 그래, 아사리 월드 이륙하겠습니다. 야, 딱 1초만, 아 2초만 이륙할게. 1, 2, 착륙하겠습니다. 하늘 날아가고 이걸 아! 아프다. 야,
아, 왜 그러세요? 와. 절대 갖고 싶지 않네요. 환세 모진다. 아, 근데 출구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아, 출구가 이 아이템처럼 보니까 흔들리네요. 아, 나 이제 이 스피드 차였으면 이제 사실 좀 좋은 걸로 뛰어보겠는데 아이템 차라서 인테리어 덕분에 더 맞지. 이거는 잡으러 가자. 5713 11이네요. 35초가 힘들게 나오네. 베이모스도 레전드 파츠를 박아놓은 걸 시승해 봤고요. 네, 비행기 슈퍼카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파츠가 좀 아깝지만 그래도 아이디 주인이신 우리 백개구리 형님께서 아이템 유저시라고 하시네요. 뭐 이렇게 박으신 거 후회 안 하신대요. 네. 자, 아무튼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 비행기 슈퍼카와 레전드 파츠가 달린 켈베의 시승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뭐 그래도 내가 7777 정도는 박을 자신이 있는데 켈베는 레전드 파츠는 박을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릉언드 Let me hear you say